친구들, 빡빡이 아저씨야. 자, 오늘은 요즘 좀 핫한 키 커지는 약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, 뭐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키는 절대 커지지 않아. 이 안타깝게도 말이지. 자, 정확히 말하자면 성장판이 열려있는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만 효과가 있어.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. 자, 우선 키 커지는 약물들을 보면 핵심 성분이 이 롱펩콜라겐 펩타이드, 이 대충 뼈 성장에 도움이 되는 조성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, 뭐 실제로 이 물질이 성장판을 활성화시키고 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자료들이 있어. 예,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성장기에 어린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거야. 예,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 물질이 성인한테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하나도 없는 거지. 그럼 이제 왜 성인한테는 효과가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, 우선 이제 성장판은 이 기다란 뼈, 이 즉 장골이라 불리는 뼈에 존재하는 연골 조직인데, 이게 성장기 때 이 연골 조직에서 세포가 자라나면서 길어지게 된단 말이야. 근데 성장판이 다치게 되면 이 연골 조직에서 더 이상 세포가 안 자라고 그냥 뼈 세포만 많아지는 거야. 즉 밀도만 높아지고 길이에는 변화가 없는 거지. 쉽게 말하자면 이제 아카데미는 부서졌는데 배럭에서 열심히 매딕을 뽑는답시고 이 미네랄과 가스만 이 주구장창 캐내는 꼴이지. 근데 아카데미를 짓지 않는 이상 그냥 마린밖에 못 뽑는 거야. 마찬가지로 이제 뭐 성장판이 다친 사람이 뼈 성장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먹어도 뼈가 길어질 수는 없고 오직 뼈가 조금 단단해질 수만 있지. 그래서 이런 걸 먹을 때는 우선 성장판이 닫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고, 성장판이 닫혀 있다면 뼈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. 다만 진짜 뼈 건강을 위한다면 이런 약물도 좋지만 차라리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웨이트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야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